내 맘대로 못 써. 뭘 맘대로 못 써. 쓰잖아. 허락 받고 쓰잖아. 아, 엄마. 이 사람한테 잘해. 시집살이 시켰다가 열받아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엄마도 알고지 되는 거야. 아휴, 참 기가. 아니,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? 너 지금 협박하니? 엄마가 어제 시집살이 시켰다 그래? 올케! 올케가 직접 말해봐! 아휴, 농담이야, 농담! 아, 그냥 농담한 것 같아. 뭘 그렇게 화내? 농담이 너무 지나치잖아. 죄송해요, 어머니. 저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. 진짜예요. 아, 그나저나, 매형은 엄마 생일인데 왜 코빼기도 안 보여? 출장 갔다, 왜? 올켄 좋겠다. 돈 줄지고 애지중지 편들어준 남편이 있어서 참 부럽네. 아휴. 왜? 진수 때문에 그래. 아니 어떻게 명의를 쭉 그 앞으로 해놔? 진수가 미친 거지. 무슨 똥배짱도 아니고. 엄마, 올케가 왜 그렇게 당당한가 했더니 돈 줄지고 있는데 뭐가 겁나겠어? 설마 이혼은 안 하겠지? 앞일은 모르는 거지. 진짜 이혼하면 진수 쪽박 차는 거야, 엄마. 안 되겠다. 너 진수한테 전화해서 저녁에 좀 들리라 그래. 엄마, 진수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. 다 봤으면서 그래. 아니,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긴. 올케한테 직접 말해. 엄마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올케가 겁이 없는 거야.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알아야지. 그리고 이혼은 안 한다고 해도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하냐고. 엄마, 딴 집 볼 것도 없어. 나 봐봐. 다 내 명의로 해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잖아. 안 그럼 이렇게 쓰지도 못해. 안 되겠다. 우리 진수가 그 고생해서 번 돈을 지멋대로 쓰게 둘 순 없지. 아, 그렇게 할 순 없지. 커피밖에 없는데 괜찮죠, 어머니? 그래.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네 이름으로 돼 있다는 통장들 좀 다 갖고 나와봐라. 네? 못 들었니? 통장 구경 좀 하자고. 갖고 와봐. 이게 전부니? 진수 몰래 따로 숨겨둔 거 없고? 어머니. 대답해. 네. 여기 있는 게 다예요. 숨겨놓은 통장 같은 건 없어요. 그럼 이 통장들 명의 진수 이름으로 다 싹 바꿔라. 어머니,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. 이 통장 내역도 진수 씨도 다 알아요. 은행 갈 때마다 다 얘기했어요. 진수 말 맞다나. 니네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것들 다 네가 그냥 끌고 갈 거 아니야. 나는 그 꼴 못 본다. 우리가 왜 이혼을 해요? 절대 그럴 일 없어요. 여보세요? 아, 왜 안 나와? 카운터 안 봐? 어머니 오셨어. 얘기 끝나는 대로 갈게. 응. 어머니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아는데요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내 말이 그 말이다. 나 걱정 안 하게 바꿔. 아, 엄마. 아, 엄마 그냥 가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. 아, 엄마가 영미를 몰라서 그래. 아, 영미 절대 그런 애 아니라니까. 야, 그런 애인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니?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댔어. 그 시커먼 속을 네가 어떻게 알아? 누나 말이 맞아. 내가 새 얘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돈 앞에 장사 없댔어. 아, 지금이야 좋으니까는 믿는다 어쩐다 하지만은 등 돌리면은 남보다도 못한 왼수야. 왼수끼리 서로 위해주는 거 봤어? 아니, 그 통장 명의 좀 바꾸자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걔는 버텨. 난 걔 그러는 게 더 수상해. 혹시 너 모르게 친정에다 막 퍼주고 있는 거 아니야? 아유, 알았어요, 알았어. 바꾸라고 할 테니까 그만하세요. 누나도 옆에서 부채지 말고 누나 살림이나 잘해. 어머, 얘 좀 봐. 실컷 걱정해주니까 어따 대고 훈계야, 훈계가. 야,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절하는 날이 있을 거야. 두고 봐. 시어머니보다 신우가 애밉단 말 딱이야. 뒤에서 조정하는 게 다 보여. 어이!